후보자니 네. 청문회답게 갑니다. 예? 김태동이라는 사람 알고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름 석자를 이번에 기사가 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김태동이라는 사람은 비상장주식 불법 중개한 혐의로 경찰청 중요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하였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번 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태동이가 주최했던 야유회 2018년 8월 2일 담양 야유회에 참석한 적 있죠? 네.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까, 거기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머물렀던 거예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동과 박범계 후보자와의 친분을 보고 유명 정치인이 함께하는데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며 대거 투자를 하게 되었고 또 투자금도 평소와 달리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평소 같으면 한두 달에 한 종목 판매하기도 힘든데 박범계 후보자가 행사를 한 8월 한 달 만에 다섯 종목을 판매하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그 회사 관계자들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언론 보고 알았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왜 답을 안 합니까? 평소 같으면 저 의원석에 앉아 있을 때는 후보자가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면 고함 지르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때 당대표를 출마해가지고 낙선이 됐습니다. 자, 한 시간 반 머물렀고 이제 관계자들 진술이에요. 그런데 김 회장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고요. 이 그 사건이 이후로는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김태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이나 신청되었어요. 그런데 이성윤의 중앙지검에서 세 번 다 기각을 했어요. 이 점도 상당히 의문을 가는 부분입니다. 자,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당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PPT 띄워주세요. 이 행사는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인데 행사 이틀 전에 갑자기 김태동이 행사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거는 박범계를 중심으로 한 행사다. 그리고 김태동이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올 수 있는 고객들, 투자자들 다 오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김태동과 우리 박범계 후보자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태동이 갑의 위치로 보이기도 했다. 이런 지금 또 평가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런 진술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제가 박범계 후보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중에 한 사람은 이런 진술을 해요. 담양에 방문하면서 굉장히 친한 걸 느꼈고요. 뭔가 대가를 받지 않고서는 박범계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태동이 갑의 위치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으니까요. 노래 시키면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하면 계곡물에 들어가서 춤추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도 김태동이 처음 본 사람입니까, 이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다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김태동이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이 무슨 소나무라고 하죠? 이 단체의 설립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뒤에 진중과 어디서 하는 행사에 초청받아가지고 축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자, 당대표 출마 이후에 제가 전국에 낙선 인사를 다니는데 김태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재도로부터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소나무의 회원들이 야유회를 한다, 다녀갔으면 좋겠다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삼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에서 수사하는 거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저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마시고 수사를 충분히 하시기를 그렇게 빌겠습니다. 예, 자, 후보자님. 조금 전에는 제가 처음 질의할 때는 이 야유회장에서 김태동이 처음 봤다고 하다가 또 말을 바꿔서 진주 못난 소나무 모임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나눴다고 말을 바꿨어요. 아닙니다. 진주에서는 자, 제가 보세요. 그분을 제가 주목하지 않았고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입장문을 냈죠.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서 김 대표와는 당일 현장에 처음 인사했다. 자, 사진 좀 띄워보세요. 이게 이제 예? 네. 그 행사 이전에 가서 그 축사까지 한 사진이에요. 네, 저 흰색 저 사람이 김태동이고 옆에 지금 후보자도 앉아 있죠. 예, 그 당시는 크게 다음 자 우리 그 야유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김태동하고 지금 처음 본 사람이고 처음 인사 나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물 속에 들어가고 지금 춤추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예? 조금 전에 진술했다시피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위에 두 개 사진은 물 속이에요. 지금 계곡 속에 들어가지고 춤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한 여름입니다, 예? 의원님. 예? 한 여름이고요. 자, 한 여름이라고 하니 제가 물어볼게요. 분명히 제가 요 다음 보충 질의 때는 이분들 육성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후보자는 한 시간 반 정도 여기에 머물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쯤 와가지고 내가 여름이었는데 해내지 않았지. 아, 노래를 잘하고 왔어.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십시오. 예, 후보자님. 네. 김태동 씨가 불법 비상장 주식 거래 등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폭행, 협박 이런 걸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이례적으로 영장을 세 번이나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중앙지검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제 첫 질의 때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태동 사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 알림 이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김모 금융업체 대표의 초대로 간 것이 아니다, 그 야유회. 그럼 누구 초대로 갔습니까? 후보자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은 구구절절 말씀하시고 불리하다 싶으면 답변은 안 하거나 하는데 누구 초대입니까? 누구 초대? 못난 소나무라는 단체는 아니 그러니까 누구 초대입니까? 이름만 말씀하세요. 김태동 씨가 아닙니다. 누구 초대입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그분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참내 야유회 초대하는데 뭔 프라이버시입니까? 자. 이 청문회 준비단 알림에 보면 김모 대표와는 당일 현장에서 처음 인사를 하였을 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진주에서 행사는 이 담양에서 초대했던 그분 그러니까 때문에 처음 인사를 드렸고요. 하였을 뿐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아까 사진상에 그 김 대표가 거기 아까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같이 앉아 있어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시죠. 자, 처음 인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주에서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위치나 그분의 어떤 존재를. 그러나 담양에 가서 사진 띄워보세요. 담양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구구절절한 변명하시기 전에 누구 초대였는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계곡에서 춤추고 있는 집단적으로 춤추고 있는 거 한번 보입니다. 적어 보십시오. 자, 이 입장문에 보면 그 장소에 업체의 투자자나 직원들이 참가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저 많은 사람들 그럼 누구로 봤습니까?
저 같이 춤추고 에? 노는데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 저는 못난 소나무의 회원들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증언 들었죠, 제가.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증언들을 하나하나 이제 음성으로 자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내일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행사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네. 우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사고 또 이 박범계 의원을 위한 행사를 이제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하게 된 거죠. 저게 김태동이가 지시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신분이 두터워 보였고 이 국회의원이 이 담양 꼴짜기 같이 여기까지 왜 내려왔을까? 뭐 지역구도 아니고 근데 그냥 오는 건 분명히 없었을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상대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느꼈어요. 현장에서는 딱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분이 있게 보였고 굉장히 뭐 그냥 한두 번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지역구 의원도 아닌 의원이 그런 산골짜기까지 와서 여름이었는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있었거든요. 행사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거 보면서 금방 저런 인맥들이 처음에 단순히 그냥 문화부라고 행사 관련해서만 맺어진 인연들이 아니라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구나. 자. 이런 사람 아무런 태가 없이 이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김태동이 갑의 위치로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는 네, 좀 노래 시키면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하면 태동물에 들어가서 춤추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네,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 구성원들이 저런 후보자를 보고 장관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예? 창피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 여기에서 김태동이 갑으로 보인다. 예?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유가 있어요. 자, 대선 자금 관련된 녹음 파일 한번 틀어주세요.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자금을 자기가 다 펀드를 만들어서 담쟁이 펀드 만든 사람이 본인이라고. 저게 이제 김태동이 말이고. 말을 하면서 그 성재도 의원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성재도 의원이 꺼냈었거든요. 김태동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었다 선거자금 문제로. 네. 근데 이게 뭐 며칠 걸리지 않아서 얼마라고 했죠? 아무튼 뭐지 금액이 다 채워졌다. 며칠 만에 그게 달성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자, 지금 저분들이 성재도라는 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같이 청와대 근무한 분 맞죠? 예? 그분도 그렇고 김태동 본인도 그렇고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자금 이 적법은 아닐 거예요. 조달했다고 지금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어떤 게 있냐면 청와대 저녁 식사에 초대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김태동 씨가. 예?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태동이가 박범계 후보자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더라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후보자님. 이런데 김태동이를 그냥 첫날 인사했다? 정은 나오자. 자, 몇 시간 있었는지 정은 한번 들어보죠. 보았어요. 거기 이제 참석해 있던 사람으로서 그날 12시 경 11시 반 12시 경에 도착을 하셨고 8월 2일 여름으로 해서 제가 정확히 시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두워질 때까지 있었으니까 6시에서 7시까지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시간에 1시간 반만 있었다면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 안 돼요. 저희는 1시간 반 동안 거기 노래하시고 춤도 같이 추시고 다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일일이 악수하시고 인사하고 했는데 1시간 반이라 저는 제가
그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날 분명히 밤까지 같이 있었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한 시간 반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뭐 중요한 자리에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다 누구도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알겠... 의원님 밴드 연주하에 의원님 노래 부르고 있는 건 한밤중이에요. 한여름이 한여름이 몇 시에 일몰이 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억측과 추단 느낌 그렇게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응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오늘 마구다가 한 시간 밖에 한 시간 밖에 있지 않았다고 걸 벽고 다시 저희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증언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아니고요. 저분들이 저렇게 이 청문회를 보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후보자 말대로 하면 그 자리에 처음 본 사람은 김태동이가 처음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참 질펀하게 계곡에 가서 단체 춤을 추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질펀하게라는 표현을 씁니까? 김도호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질펀하게라는 표현을 씁니까? 다시 띄워볼까요? 이 사진 다시 띄워봐요. 대국에서 단체 춤추는 거? 그러면 최준 씨가 또 거짓말을 안 하고 누구 초대를 받았냐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제 기억으로는 5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여름이지 않습니까? 8시까지는 날이 훤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12시죠. 왜 그분 말씀만 믿고 제 말씀은 안 믿습니까? 김태동이라는 사람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초대했는지 아무나 대답을 안 하고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야기하고 세요. 왜 말 못합니까?